아타타카이 하루노 오도즈레 도도모니 나는 따뜻한 4월이 봄이 오면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좋아하시던 진달래 꽃을 꽂고다 꽃병에 꽂는 일이 어느덧 나의 생활에서 떼일 수 없는 일로 되었다. 생전에 아버지는 내가 꽃을 꽂고 들고 이 방에 들어서면 멈출 줄 모르던 지필에 펜을 넣으시고 그 간 꽃향기를 맡아보시며 기뻐하시곤 하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도 수년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따뜻한 4월이 오면 이미 세계 수십 개 나라 말로 출판된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이용고를 다시금 펼쳐보곤 한다. 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문을 단행한 것은 누가 가보라고 시켰어도 아니며 그곳에서 오라고 초청했어도 아니다. 순기자적 직업의식은 나로 하여금 우연정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내 눈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싹트리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마갈 어느 날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유령처럼 지구를 떠돌던 19세기 초보다 더 큰 저향력을 가지고 세계 대륙을 휩쓸고 있는 주체 사상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학생은 그 사상이 20세기 인류가 모색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건 아직 한가 가설에 지나지 않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내놓은 지도 벌써 100여 년이 지나갔지만 만민이 복받은 그런 공산주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아직 실현된 것이 없소. 아닙니다, 선생님. 주체 사상을 기초로 발전하는 북조선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북조선에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소? 예? 아, 조용하시오. 나도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사상과 이론들이 현실로 된 것은 없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그 모든 사상과 이론이 인간의 진정한 존엄을 보장하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 주지는 못했어.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숙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오.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진실 여부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북조선에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도 북조선에서 재창한다는 그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해주고 있는지 그 진실 여부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 가봐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그래, 가봐야 한다.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나는 자유로운 새 Oh!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따라. 어제는 왜 오지 않았어? 공기가 참 막네. 아이고. 매일 만나요 맛인가? 참 어머니 병세는 어때? 많이 나았어. 그래? 아버진 북한에 꼭 가시겠대? 우리 아버진 누구 말을 듣기나 하는 분인가? 야. 처장님, 현대일보 검은 다카시 미노루가 북조선 입국 신청을 해왔습니다. 알고 있어. 법무성은 그 일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관아 부서들에 이루어. 예? 사사키군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도쿄 주재 한국 대사가 다카시 문제만은 일본 법무성에 심중히 처리해달라는 우린 우리의 입장이 있어. 군도 다카시의 부리가 얼마나 사나운지 알겠지. 고연히 건드려서 우리 법무성이 그 사나운 맛을 볼 필요가 있어? 응? 더구나 그는 국회뿐만 아니라 내각의 요직 인물과도 친교가 깊은 것만큼 여차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권한에 속할 문제요. 한국 대사관에다가는 그가 북조선에 가면 당신네 비호에다 맞는 글을 쓰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아니, 이건 진수의 아저씨한테서 보내온 건데 좀 특별한 것이 되어놔서. 그래요? 정말 고마운 일이군. 아이고, 냄새가 향기롭다. 여보, 좀 쉬고 하세요. 한 대 피울까? 당신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사과를 못 잡수고. 이거 정말 먹음직하군. 내가 사과 맛을 못 본 지도 한 10년이 되는 것 같군. 민 한숨이요? 북조선에 가시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어. 아버지! 아유, 깜짝이야. 간 떨어지겠다. 어머니 미안해요. 아버지, 이걸 보세요. 뭐라고 썼나? 응? 어디? 다카시 북조선 입국 신청을 청년에 제기. 주일 한국 대사가 법무성에 비공식 항의. 북조선에서 그의 입국을 승인하겠는가가 주목된다. 모든 석관들이 떠들고 있어요. 다카시상이 또 대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나요? 괜한 소란들을 피우는군. 아버지, 이 꽃병이 조선에서 가져온 거라죠? 그래. 아버지가 만주 특파기자로 임명돼 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보내온 선물이란다. 그래요? 뭘 그리 생각하세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코의 명령이라면야. 김선이라는 이름을 아시죠? 김선이? 그건 또 누구냐? 아이 참, 작년 조선 도자기 전시에 출품한 도자기 백호가 금메달을 탄 것을 보셨죠? 생각난다. 그게 바로 김선희 작품이에요. 그래, 부탁이 뭐냐? 북에 가시거든 그 사람을 꼭 만나세요. 그래서 그의 창작 기법과 조선 자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알아주세요. 그 사람의 작품을 하나둘 사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는데. 아이코의 졸업 논문 제마가 고려 자기와 일본 자기의 발생 발전의 역사적 고찰이던가? 그래요. 제목이 요란한 글은 내용이 빈약한 법이니라. 신문쟁이들의 제목은 더 요란하게 붙이더군요. 아이코, 무슨 말 버릇이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그 갱이치로와 교제하는 게 아니요? 글쎄요, 가끔 저렇게 전화가. 아이고 보고 잘 타일러줘. 집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방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 그는 일본 언론계에서도 부리가 사나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거기에도 간단히 밝히긴 했지만 그는 1936년경부터 관동군 토벌대를 따라 만주일대를 종군하면서 기자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난 그 사람과 좀 유다른 인연이 있어서 그가 쓰는 기사를 관심을 가지고 보곤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성인의 양심으로 진리와 인권을 지키고 자본주의 사회의 리면을 해부해보려는 좋은 글도 쓰곤 하더군요. 제가 언젠가 그 선생이 쓴 글을 보았는데 어느 사회주의 나라를 탐방하고 쓴 글에서 지구를 빨간 물감통에 잠궜다 꺼낸다고 해도 다카하시마는 자기 본색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했더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는 손님이니 불편이 없도록 론소론 동부가 수고를 해주시오. 그렇게 하죠. 장춘이로구나. 장춘. 저 밑을 좀 보여. 자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모님, 우리 일본으로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미천이 약한 삼두국이 공산군과의 장기전에 끌려들면 기필코 망하고 말 텐데 기자라고 함부로 입술을 놀리는 게 아니야. 자, 보시오. 저 골짜기에 공산군의 시체가 꽉 찼어. 참모님, 저 행렬은 뭔가요? 저건 전멸된 공산군의 전리품이요. 빨치산 전리품 치고는 대단한데요. 거의 보도다. 이 개자식들. 아니, 뭐야? 이런 거짓말 신문을 배달 못하겠소. 한도인인 주제에 신성한 한국 신문을 모욕해? 이 글이 사실이라고 말해라. 말해. 가만. 당신을 좀 나가주시오. 어이. 당신이 그 말을 썼다고 했는가? 당신은 공산군이 전멸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가? 난 기자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이요. 내 이름은 다카시 미나루요.
당신은 거짓말쟁이. 우사츠키. 뭐? 거짓말쟁이? 난 3일 전에 있은 그 전투 현장을 직접 비행기를 타고 돌아보고 이 기사를 썼는데, 그래 이게 거짓이요? 비행기? 비행기에서 본 시체가 일본군인지 유객된지 어떻게야? 그럼 당신은? 난 바로 그 호박대가리를 나르는데 직접 끌려갔던 사람이요. 호박대가리? 그렇소. 간상봉 골짜기엔 대가리 없는 토벌대 시체로 꽉 찼단 말이요. 토벌대 장교들은 마대에 제 동료들의 대가리를 넣으며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호박이라고 했으니 그게 호박대가리가 아니고 뭐예요? 내 권고하고 싶은 건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믿지 말며 더구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소? 그만하오! 인생이란 참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와 다시 맞다들게 될 줄이야. 저 영감이군요. 저 다카시 선생이죠?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예, 이분은 평양신문 논설위원인 유천선 선생입니다. 조선말로 합시다, 조선말로.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시다. 예. 자, 저 들어갑시다. 다카시 선생, 평양거리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 저게 유명한 전리마 동상이군요. 예. 저 집은 학생 소년 궁전입니다. 예, 예. 보통문입니다. 예, 보통문. 아, 기록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토성난이라고 했죠. 예, 예, 토성난. 예, 지금은 천리마거리라고 부릅니다. 예. 선생은 평양이 처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제정 말년에 동부로 가는 길에 여기를 거쳐 회령과 청진 쪽에 한번. 회령 도자기가 유명하죠. 조그만 도자기 공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게 달라졌군. 신생, 친절, 소박. 이것은 이 나라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다. 평양 거리는 40년 전 제정 시기의 옛 모습도 50년도에 가혹한 전쟁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말 그대로 신생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준다. 사람들은 친절하며 그들의 차림새나 행동은 하나같이 소박하다. 나는 이 소박성이 마음에 든다. 어느덧 10일간이라는 나의 짧은 체류 일정에서 하루가 지났다. 내일부터 누구를 만나야 하며 무엇을 보아야 하겠는가? 아, 그렇지.
난 라디오 텔레비전 기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유골은 아버지 어머니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돌아갔는가? 오브나이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디서 왔습니까? 도쿄? 오사카? 조선에 가면 친척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아니, 그런데 왜 갑니까? 어머니가 돌아갔으면서. 넌 조국으로 가는 게 좋으냐? 모르겠어요. 좋은 집, 나쁜 집. 넌? 난 가고파요. 언니야, 빨리 배 타자, 빨리. 언니야. 박남아, 울지 마. 박남아, 박남아, 울지 마. 자, 옳지. 박남이가 영구나. 선생님. 아, 이렇다는데. 자, 그렇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그 오남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1차로 귀국한 오남매라 이름도 모른다. 오남매 중 넷은 처녀애들이고 다섯째가 총각이었답니다. 예. 그때 부모들의 유고를 가지고 귀국했는데 셋째의 이름이 순자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순자. 그건 내가 해당 일꾼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엔 자자 이름이 없는데 그 오남매를 찾아낸다는 게 옳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찾아내도록 합시다. 예,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뭐라고요? 식사를 거절한다. 예. 아,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예, 곧 보내겠습니다. 그 선생이 식사는 거절하고 누워서 술이나 한 잔 달라고 한다는군요. 좀 가서 알아봐 주시오. 예, 음식이 구미에 안 맞을 수 있죠. 맵지나 않았는지. 아, 이거 오해하지 마시오. 난 귀국 측의 영접에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앉으시오. 앉으시오. 자, 자. 그런데 왜 식사는 안 하십니까? 예, 난 원래 액체 연료 인생이지요. 아니, 액체 연료요? 난 위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빨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요. 그래서 한 끼에 술 한 잔이나 우유 한 꼬뿐면 됩니다. 아, 그래서요? 선생, 그럼 우선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병원이요? 예. 아, 설야 뭐. 선생님,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건 1948년부터이고 시범적인 단계를 거쳐 1953년부터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죠. 다카하시 선생, 선생은 우리나라에 오신 손님인 것만큼 체류기간 선생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자니 선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아, 난 병원이라면 질색인데. 보건대 선생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일도 일이지만 우선 건강부터 돌보셔야겠습니다. 당신들의 성의가 전 그렇다면 가야지요. 예, 갑시다. 이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인상이 어딘가 낯이 익은데 어디서일까?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 내일이면 새틀니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며칠씩 잘 걸리는데. 그거야 내일 선생이 직접 와 보면 할 게 아닙니까? 아,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말라. 난 이 말을 자기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전보가 왔어요. 주인님한테서 전보가 왔어요. 뭐? 아버지한테서? 좀 보자요. 사과를 먹었다, 아버지.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사과를 잡수셨대요. 뭐라고? 사과.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예, 아이고. 어떻게 될 거나 있어요? 아버지가 사과를 잡수셨으니까 잡수셨다고 했겠죠, 뭐. 이 철없는 거사. 이빨도 없는 영감이 갑자기 굳은 사과를 어떻게 잡수신단 말이냐. 북조선인 바나나처럼 물렁물렁한 사과가 있는지 알아요? 아이고. 저 선생님이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서 혹시 배가 고프니까 글쎄 말이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뭐가 곱다고 매끼마다 술을 대접하겠노. 글쎄요. 어머니 걱정 말아요. 사과를 잡수셨다는 건 아버지가 건재하다는 걸 암시해요. 이제 내가 부탁한 조선작일 한 트럭을 사가지고 오는 걸 보죠. 그렇지 스미코? 아이 참 시간이 되네. 그럼 갔다 오겠어요. 선생, 과연 걸작입니다. 예. 이 창작가가 혹시 국제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여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이 창작가를 꼭 만났으면 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죠. 예. 선생님, 이걸 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하면 되겠어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분이 인민예술가 김선희 예, 선생입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다가하십니다. 김선희라고 합니다. 예, 자, 자. 선희 선생, 이 다가하시 선생은 도자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 사실은 내 딸이 그 무슨 동방 도자기 기법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북조선에 가면 꼭 김선희 선생을 만나보고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아, 네. 선생님의 따님까지 제 이름을 안다니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못 됩니다. 아, 저 선생은 언제부터? 아버지가 도자기 공이었습니다. 전 어려서 아버님이 일하는 공장에서 조력공부터 시작했으니까 도자기와 관계된 역사로 보면 근 40년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지. 아버지는 어느 공장에서? 해방전 회령 도자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회령 도자기 공장이요? 아, 참. 선생은 해방전에 회령 도자기 공장에 들린 적이 있다고 했지요? 예, 예. 저, 그래서요.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하에서야 5대 조선 사람들이 사람 축에나 끼웠습니까? 제가 만든 도자기에 조선 회룡이라고 새겼다고 해서. 아, 역시 틀림없구나. 그때였지. 1935년 그때 나는 현대일보 장충특파원으로 파견되어가는 길에 관동군 지구 토벌 사령부 참모였던 요시모토와 함께 회령 도자기 공장에 들린 일이 있었다. 어이, 야, 저것들을 좀 보자. 어이, 야, 아래오 거치 못 저것들을 이리 내와.
사람은 너 참 훌륭하구만. 아, 삼보. 아, 요시모도 참모. 여기 뭐라고 썼는가 좀 보게. 조선해령? 누가 이따위 글자나 쓰라고 했는가? 조선님의 글자가 있는가? 일본의 글자밖에 없다! 알기는가? 어서 고쳐! 고쳐라! 그러면 조선이나 없다! 조선은 대일본 제국의 한 반도이다! 알았는가? 청년이 자존심이나 살아서! 참모! 그만하게! 야, 잘못했다고 빌라! 어서!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난다 또? 어? 조생... 우리나라? 어디 조선이 나라? 있는가? 이런 일어나 필요 없다! 야, 이 야만 놈아! 그래. 그건 내가 새겼다! 그래,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 도자기는 조선 사람의 넋이기 뜬 문화재보다 이 쪽발이 같은 놈의 새끼! 아버지! 뭐야? 이놈! 죽여 죽였다! 아, 참모! 참모! 진정하오! 조선님은 모조리 쳐 죽여야 한다! 아, 요시모다상! 아, 제발! 사실 김몽에 대해서 조선님의 기능공은 필요 없다! 당장 징용이나 보내라! 유선생, 당신은 자기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을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겠소? 네? 아마 침을 뱉겠죠. 글쎄, 그야 지나간 일인데 설사 알아본다고 해도 내색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당신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분노 대신 미소를 짓죠. 혹시 이 사람이... 아니, 그럴 수 없어. 담배는 한 대 주시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럼 운전수 선생이 한 대 주시오. 저도 피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내 딸 아이코가 말하던 그 여성이 바로 선이 일줄이. 40년 전 저 낙엽 신세나 다름없던 선이가 오늘은 인민예술가라. 그게 바로 해방된 다음 해였습니다. 해룡 땅에 찾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에도 들리셨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제가 만든 꽃병을 친히 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 속에도 숨은 재능가가 많다고 하시면서 저를 평양에 올려다 체계적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도 예술가로서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선희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졌다. 40년 전 나는 선희 선생과 그의 아버지의 가공한 신상을 보면서 그것은 식민지 약소민족들이 겪는 불가피한 운명이며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그 여성은, 아니, 그 여성은 특정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보자. 요새 모든 신문들이 북조선에 대해 지면을 아끼지 않는군. 근데 다카시상한테서는 왜 소식이 없는지. 국장님, 다카시상한테서 전문입니다. 어? 왔는가? 뭐? 약속을 못 지킨 다카시? 아, 이건 뭐야? 도착 후 3일 만에 초등거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다카시가 이 한마디요? 아, 글쎄요, 글쎄다. 그 속필에 다카시상이
아직까지 원고를 못 보낼 때야 분명 북조선에서 그의 기사를 억제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는 없어. 다카시라면 서방나라 수뢰자까지도 자기들의 뒷생활을 감추는 위인인데 하물며 그가 조그만한 나라에 가서 위축될 리 있어? 예, 그렇긴 한데 북조선 측에서 적대국 기자라고 억류나 한 것이 아닌지 그의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나친 생각이라 하지 말라고 하오. 할 수 없지. 인내서 있게 기다려봅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녀가신다. 4월 15일. 아니 그럼 생신날에. 누구시나요? 어른들은 안 계시냐?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일났어요. 가만, 그럼 내 하나 물어보자. 뭐나요? 저 김일성 주성님과 너희 집은 친척간이냐? 예. 주성님이 이 집에 다녀가셨다고 여기 써 있는데. 예, 아버지 원순께서 우리 집에 다녀갔어요. 뭐? 아버지 원순님? 예, 아버지 원순께서는 우리 학교에도 다녀갔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시나요? 그저 지나가던 할아버지다. 집 좀 구경할까?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영구나. 저기 원수님 사진 있어요. 여기요. 이건 우리 어머니예요. 나라 국가 주석이 평민의 가정에 오셨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나요? 일본에서 왔다. 일본 사람이라요? 그렇다. 며칠 더 기다리라고요? 예. 예, 벌써 체류기일이 3일 지났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빨리 알아봐 주시오. 예. 예. 아직도 못 찾았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소. 그래, 그간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단한 정력가입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못한 선생인. 낮에는 참관과 사람들을 만나보고 밤에는 또 늦게까지 글을 쓴다고 합니다. 열흘간의 체류 일정에서 벌써 3일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 선생의 취재 활동을 잘 보장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 내일 일정은 어딥니까? 그건 내일 아침이 돼봐야 합니다. 하루 동안 취재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취재 대상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야겠군요. 또 밤을 새우셨군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저 선생님이 부탁하신 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남매요? 예. 일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아마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부모 없는 그 애들의 처지가 어디 간들 더 나을 수야 없지요. 이거 안 됐습니다.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말하다 보니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게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보다 유 선생, 어젯밤 신문 자료들을 보다가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해서. 여긴 꼭 가봐야겠습니까? 왜, 무슨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일정도 긴장한 데다가 거리도 멀고 배도 타야 합니다. 난 일 없습니다. 내가 봐도 무방하다면 수고를 좀 해주시오. 전 그러시다면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 좀 시키는 건데. 네? 아, 준비 없이 떠나는 게 나한테는 더 좋습니다. 오지 선생님이 부탁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거기 좀. 자, 빨리 갑시다.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내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천국에서 무선이 왔어요. 아, 그래? 삼촌 어머니랑 잘 있어요. 아, 잘 있다. 우리 조카입니다. 예. 정희야, 인사드려라. 일본에서 오신 기자 선생이시다. 아이, 반갑습니다. 유정이라고 합니다. 예, 난 다카시라고 합니다. 아이, 이렇게 인사 불성이라고야. 유 선생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긴 해. 저에 오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 그런 걸. 이 늙은이가 또 실수를 하는 걸. 아, 또 나오면서 유 선생이 뭘 좀 준비하겠다는 걸 난 또 달리 생각하고. 이거 정말 안 됐습니다. 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삼촌,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어, 그래? 네. 이거 참 우리가 때마침 온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까지 이렇게 참가해 주시니 더 뜻깊은 졸업식이 되겠어요. 예. 난 오히려 유 선생한테서 은근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게 머리가 좀 땡합니다. 그러면 인민학교의 전 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전순희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전순희 학생, 나오시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들, 중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여 아버지 은수님의 훌륭한 딸이 되겠습니다. 순희 학생.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대로 중학교에 가서도 손마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 손마을을 잊지 말아요. 자장가처럼 들리던 저 파도 소리를, 밤하늘에 빛을 뿌리고 있는 저 둥대뿔을 말이라. 너의 어린 가슴에 조국이란 천마를 빼어준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선생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슬픈 소리 들려라. 하지만 더 물어봅시다. 네.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는 법이고 선생이 있는 거야 응당하죠. 뭐 제가 여기 온 게 이상할 게 있습니까? 아니 아니, 꽃나이 처녀 선생이 이 외진섬에 있다는 게 참 선생님도. 사람이란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이 더 보람있고 행복하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니, 부연장 선생이 어떻게? 피곤하시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오늘은 선생과 저녁이나 한 끼 같이 할까 해서. 아,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내가 먼저 초청했어야 하는 건데 선선을 때웠습니다. 자, 어서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틸리스 편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내 딸한테 쏜 편지입니다. 아, 집에서 궁금하겠지요. 예, 예. 그래, 등대섬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예, 난 아직도 땡합니다. 난 거기서 된타격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타격이라니요? 혹시 섬 위험에서 넘어지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지요. 첫 번째 타격은 그 외진 등대섬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 알만합니다. 두 번째 타격은 교육에서도 리운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과는 전혀 달리 이 나라에서는 3명의 학생을 위해 선생을 둘씩이나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좀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문제풀이에선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풀기가 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연장 선생 말이 옳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걸로 해서 신경과 진단을 받을 뻔한 일을 부연장 선생도 아시겠죠? 신경과 진단이라니요? 예. 아니, 박 선생, 얘기를 안 했어? 그걸 얘기했다가 유명한 다카하시 선생이 망신스러워서 평양거리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알면 안 될까요? 예, 그럼 내가 의심이 병이라는 구연을 하나 하지요. 예. 요? 때는 11월 어느 날 이 주인공 타카하시가 조선적십자병원에서 치과 진단을 받고 나오던 바로 그때였다. 오랜 탐방기자로 늙어 온 이 주인공의 눈앞에 뜻하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으니 그 순간 특종기사 갑니다 하고 속으로 환상을 올린 것이 이 타카하시로 하여금 희극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였던 것이다. 자, 이젠 돌아들 가십시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필을 뽑아주십시오. 예, 잠깐 네.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 됩니다. 네. 어서 돌아들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지들 말고 돌아들 가시라는데. 여러분. 전 좋습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이 나라에선 저런 사람들이 많은가요? 우리나라에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선 늙은이 피도 삽니까?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 피도 좀 사주시오. 이 할아버지 정말 하심한 소리를 하시네. 할아버진 저게 언제 오셨습니까? 일입니다. 네. 무슨 일이요? 선생님, 기우게 오신 할아버지인데 피를 팔겠다고 하면서. 그래? 저 할아버지 여기 좀 앉으십시오. 예. 어서 앉으십시오. 어려워 너무. 어서 앉으십시오. 할아버지 그 안경을 좀. 할아버지 날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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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아버지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보십시오. 이쪽으로. 자 좋습니다. 이쪽으로요. 자 할아버지. 아니, 난 그런 게 좋습니다. 아니라.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걸 좀 놔주시오. 아니,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서 병을 보셔야지요, 뭐. 다카하시 선생. 유 선생. 이거 좀 여기에요. 유 선생. 다카하시 선생. 아니, 저. 할아버지. 간호원도. 저랑 가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저, 기우게 오신 할아버지인데, 노만기가 있다고 해서 신경과에. 노만기? 네.
그래, 그 기사를 쓰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난 지금까지 남을 망신시키는 기사는 많이 썼어도 내 자신을 망신시키는 기사는 처음일 것입니다. 예, 제목은 세 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달려고 합니다. 그럴듯 합니다. 예. 사랑하는 아버지의 전문을 받았어요. 사과를 잡수셨다는 전보를 받고 영문 모를 사과를 잡순 아버지가 걱정되시어 어머니 여성 불면증에 걸렸어요. 아버지의 취재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아버지를 믿어요. 참,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이었어요. 갱이치료의 집에 갔던 나는 아버지의 북조선 방문에 대해 시비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늙음하게 무슨 개걸이 들었게 저런 백설공주를 두고 북조선에까지 다 찾아가다니. 토핑 육수 개걸병이 제 딸이 이 집에 드나드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용서 못해요. 아이고. 미안해. 그건 우리 고모가 저... 난 이런 집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내 편지를 받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딸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 아마 내가 내 옆에 있었다면 이 한밤 너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을 것이다. 아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은 사회와 만백성을 위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진 등대섬 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자진해 나간 내 나이의 한 처녀 선생은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남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이 더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했다. 바로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행복권이다. 이 세상에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런 행복권 인생관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난 어떻게 돼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더 헤쳐보려고 한다. 아이고, 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더 심중에 토론해보자. 오도사. 운전수동, 차를 좀 세워주시오. 아니, 남포 쪽으로 가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농민들을 좀 만나봤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누이신지. 저 외국에서 오신 기자 선생이신데 이 집을 좀... 예, 예 그렇습니까? 좀 올라앉으시오. 예, 어디 나가시려던 참입니까? 예, 우리 둘째 딸이 해산을 해서 병원을 좀 갔다 옵니다. 예. 아, 그런데 이 손주 녀석이 어딜 나가 들어오지 않아서 자, 어서 올라앉으시오.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75입니다. 예, 75. 아주 정정하십니다. 예. 가만, 가족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맏딸은 농장에서 작업반장을 하고 둘째 딸은 건너마을에서 농장원을 하고 예. 아들은 드락토로 운전을 예, 합니다. 예.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어딜 갔다 인제야 오니. 에휴, 이 녀석아, 이 옷 주제가 뭐냐, 아침에 갈아입힌 옷을. 에휴, 자, 어서 씻자. 빨리 씻자. 그 녀석 보통 볼 차질 않습니다.
할머니. 이 얼굴이 이게 뭐냐. 할머니, 어. 나랑 병원에 데려가라. 뭔데. 그래, 그래. 우리 수령님께서 이것들이 귀하다고 해마다 철 따라 새 옷을 해 입히시는데 이것들이 이걸 알기나 합니까? 에이구,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옷이 없어서 한 번 문밖 출입을 하려면 어머니 몽당 치마를 돌려가며 입었으다. 자,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오너라. 빨리 갔다 와서 일을 해야지. 야, 좋구나. 아니, 그 년세에 일을 하십니까? 아, 바쁜 농사철인데 아, 늙었다고 가만히 있겠어? 어륙이 이렇게 정한데 농촌 태제를 관철해야지요. 농촌 태제라니요?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 말이오다. 아니, 할머니가 그걸 다.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려고 내놓으신 정책인데 그걸 몰라가지고야 되겠어? 우리 수령님과 백성은 한 핏줄이 외다. 그러니 잘할 수밖에요. 예, 그렇습니까? 이거 갑자기 찾아와서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이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반장 일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 힘들 거야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구실을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마음만 앞섰지 사실 주인 구실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 구실이라니 부인이 무슨... 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농장은 모두가 주인들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라의 쌀떡을 책임졌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장에도 찾아오시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자 선생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바로 저희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과 사랑을 안고 살아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바쁜 시간을 내줘. 정말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기계 하다가 빨리 나오신대요. 뭐? 수령님께서? 예. 아니 이런 기계 하다가 빨에서 새로 만든 농기계를 받으시려고 글쎄 수령님께서 나오신대요. 예. 농장 일이 걱정되셔 또 나오셨구나. 예. 어서 가자. 어서요. 빨리 가세요. 빨리 오세요. 이십니다.
그렇다.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잖아.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인가 허물 수 없는 자기들의 신념이 있다. 한결같이 자기 수령을 칭송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주성님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백성들.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내가 세계 각국을 탐방하면서 예지껏 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신념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오야스민나 저는 쉬고 하세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 해가 지났군요. 그렇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를 아는 채 나의 체류 일정도 끝나가고 있던 어느 날, 나는 뜻밖에도 내 스스로 단념해 버렸던 그 오남매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 꽃은 농부인가요? 네. 아, 여기 있는 걸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긴 이름이 달라졌으니 그럴 수밖에. 자, 빨리 갑시다. 네, 가다니요. 꽃은 동문의 오남매가 귀국할 때 네가 당에서 만났던 한 일본 기자 선생이 생각나십니까? 네. 아니... 그 기자 선생이 꽃은 동문의 남매를 찾습니다. 아이, 그 선생님이 평양에 오시다니. 아이, 아이. 자, 선생님이 찾으시던 꽃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틀림없군. 유 선생, 틀림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그 처녀로구나.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만날 줄이야. 어서 올라가십시다. 아니, 유 선생. 어서 만나보십시오. 선생님도 어서. 예. 저... 예. 아니, 이 집이 이럴 수가 있나? 선생님, 들어가십시다. 예. 일본에서 온 할아버지! 아니, 그럼 내가... 아, 어서요. 예. 자, 들어가시죠. 얘들아. 자, 빨리요,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그럼 그때 그 동생들이... 네. 둘째입니다. 우학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범순입니다. 예, 범순이 의사라.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성악배우가 된 셋째입니다. 혜순입니다. 예, 예, 성악가라. 넷째입니다. 상업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복순입니다. 어, 재단사. 사범대학에 다니는 다섯째입니다. 사범대학. 가만. 김복남입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 애가? 네. 그때 그 니가 당해서 애를 먹이던 그 막내 동생입니다. 아, 내가 벌써 대학생이 됐구나. 할아버지, 아. 난 박철수예요. 아, 그래. 너하고는 벌써 구면 친구지. 어서 앉으십시오. 예, 자, 예. 자, 자. 그러니까 저 사진은 꽃순이었구나. 네. 저국의 오늘이 남매는 서로 뿔뿔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와 둘째 동생은 중등학원으로, 그리고 셋째 동생은 초등학원으로. 넷째 뭐 삼촌은 A원으로 갔대요. 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니?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학원에 찾아오신 원수님께서는
제가 일본에서 귀국한 과라는 것을 아시고 친히 저를 불러 우리 형제들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저의 말을 다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너희들이 저국을 찾아왔는데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처럼 믿고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언니가 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고 저 복남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린 아버지 원수님께서 주신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언니들의 이름을 다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건 왜? 순자, 차자, 말자로 자자 돌림이라는 것을 아신 원수님께서는 자손식 이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가 원회사가 되고 싶어하는 희망을 들으시거니 저 이름을 꽃순이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 동생에게는 그때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국의 봄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 저는 언제나 봄이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는 봄을 그리는 처녀니 봄순이라고 짓자 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봄을 그리는 처녀 봄순이라. 고아, 나는 고아라고 하면 서름과 슬픔, 외로움과 눈물의 대명사로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꽃순이네 형제는 나는 세계 각국을 탐방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수백만 사람들과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을 보면서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인간 사회 밖에 멀리 내던져진 그들의 운명을 동정하면서 그것을 선생시킨 사회학의 근원을 폭로하는 비평의 글을 수많이 써오지 않았던가. 유선생, 내 부리가 원래부터 사나웠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딴엔 진리를 찾아 인류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찾아 70평생을 헤매면서도 확신을 못 가진 나는 차라리 허위를 밝아내고 위선을 폭로하는 데서 진리의 사도다운 사명감을 찾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들의 역사를 창조해 오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다는 몰랐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들의 참된 가치를 몰랐다고 할까요? 그러기에 인류는 자기의 장구한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과 사상가들을 배출시켜 바로 인간 문제를 풀려고 했고 또 종교의 창시자들은 천당이나 하느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어 거기에 인간의 운명을 의탁하고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는 인간의 못되김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류가 그처럼 애타게 찾아 못하기던 진리를 그 어떤 하느님이나 천당, 절대리님에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에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위대한 사상의 진리성을 우리 인민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과 건설의 실천 속에서 확증하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반세기 전부터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그 암담하던 세월에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앞날을 내다봤죠. 백두산은 조선의 명산. 백두의 중심에 조선 독립대장 무적장수 있나니. 그이는 조선의 명장 김대장. 김대장은 조선 결의에게 필심을 준다. 당신은 창해일석과 같은 유객대가 무적의 관동군을 당해낼 수 있다고 믿었죠? 믿지요. 뭘 가지고? 난 며칠 전에 항일 유객대의 습격을 받은 보천보에 가봤지요. 경찰서랑 녹아났더군요. 난 그 고장에서 이런 노래도 들었수다. 백두산은 조선의 명산. 백두의 중심에 조선 독립대장 무적장수 있나니.
그이는 조선의 명장 김대장, 김대장은 조선결의에게 필심을 준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바로 당신이었군. 난 글쎄 당신을 미처 못 알아봤다 치고 당신이 왜 알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난 여기 있겠습니다. 네? 아니, 다카하시 선생, 있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난 체류기일을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하다니요? 난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 이 비행기표는? 아, 비행기표는 내가 편상하겠습니다. 돈이 얼만가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니, 그럼 며칠이나 더 계실 생각입니까? 한 달이요. 한 달이요? 뭘 더 보시겠습니까? 아이가, 유선생. 날 좀 도와주시오. 그래요? 우리가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좀 앉으시오. 자, 박 선생도 여기 좀 앉으시오. 날 백두산으로 데려다 주시오. 예? 백두산으로요? 예, 이 나라를 알자고 내 스스로 탐방의 걸음을 여기 조선에 옮겨왔는데 주체의 고향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조선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의 솔직한 심정이요. 오르는 가슴 속에 내려진 흰 소리 언제면 가시지랴 봄빛이 그리워 산에 오기를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다까지 선생. 유 선생. 조선에 온 지도 이젠 한 달이 넘는다. 그런데 나는 아직 주성님의 모습을 그 농촌길에서 멀리 우러러 봤을 뿐이 아닌가. 섬세한 인간성을 지니시고 만민을 한 품에 안아 키우신다는 그 위대한 분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 뵈울 수만 있다. 안 되지. 그건 안 될 소리다. 이 전태구 기자인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서민으로라도 간청드릴 수밖에. 아시 선생. 예. 어서 가십시다. 아니, 어디 말입니까? 소년궁전으로. 소년궁전? 예. 수령님께서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을 함께 보시자고 선생을 초대하셨습니다. 예. 주성님께서요? 예. 이들의 흐름은 바다의 물결, 이 바다 물결 위에 즐겁게 떠있는 배와도 같으신 분. 그분은 바로 김일성 주성. 아, 이것이었구나. 전대받던 어젯날의 여성도 버림받던 어젯날의 과학자는 불구가 된 영예 군인들과 온 나라 아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주성님의 위대한 인간의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을 특징짓는 핵이다. 주석께서는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은 그 일을 받드는 뜨거운 동지적 관계, 아버지와 아들 딸들의 관계, 바로 이것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를 규명하는 힘이다. 이것으로 하여 그 어느 위인도, 그 어느 사상가도 내놓을 수 없었고, 그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인간 중심의 참다운 새 사회를 여기 조선에 일떠 세울 수 있었고, 아, 내 이것을 찾아 여기 왔다.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 줄은 몰랐고.
다카하시 선생. 예. 본사에서 전문입니다. 전문이요? 예. 우리 사장이 김일성 주성님께 감사 전문을 올렸답니다. 네? 우리는 김일성 주성님께서 선생을 만나주시고 서면 질문에 대답을 주신 것으로 하여 우리 신문사가 지닌 영광에 대하여 주성님께 직접 감사 전문을 올렸습니다. 축하를 보냅니다. 현대일보 사장 다카하시 선생 축하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난 빨리 돌아가겠어.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더는 없습니다. 가다니. 빨리 가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아이가 바쁘신데 다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선희 선생까지. 안녕하십니까. 다카하시 선생, 잘 가십시오. 예, 박 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선희 선생. 선생님, 따님에게 이걸 전해주십시오. 도자기와 변변치 못한 저희 일부 자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희 선생. 선희 선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 선생님, 또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카하시 선생, 먼 길에 잘 다녀가십시오. 유 선생, 이번에 참으로 훌륭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을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밖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만납시다. 헤매던 마음의 기슭 여기에 내리고 인생의 고목에도 꽃을 피워 민족의 위대성과 강대성은 그 어떤 영토의 크기나 국민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 국민이 어떤 지도 사상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있으며 그 사상과 영도를 어떻게 자기들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가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나는 확신세 있게 말한다. 나는 이 원고를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구로 결석 지으려고 한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는 밝은 빛을 뿌리리라. 그렇다. 그 예언이 현실로 된 것을 나는 보았다.